함수 정의에서 나올 법한 식이 있는데, 그거랑 비슷하지 않고, 힌트 한번 정리해 봅시다. F1은 양수다. 그 다음에 이렇게 식이 표현이 됐다면, 우선 0을 대입해 보면요.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0을 대입해 보면 F0은 F의 0 곱하기 F의 0, 얘는 다 0. 그럼 여기서 알수 있는 거는 F0이 0이거나 1이거나 둘 중에 하나겠네인데, 힌트 자체가 F1을 알려줬기 때문에 여기 좀 도움이 안 됩니다. 뭐가 뭔지를 결정할 수가 없죠. 그러면 1을 한번 대입을 해보면 XY에다가 F의 1은 F의 1 곱하기 F의 1 마이너스 2. 얘는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네요. 요 넘겨서 생각을 하면 F1의 제곱 마이너스 F의 1 마이너스 2는 0. 인수분해해 보면 F1이 2랑 마이너스 1될 텐데, F1 양수를 했으니까 얘는 안 되고, F1이 2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힌트 하나 정리가 되는데, 더 좋은 힌트가 있죠. 요식 자체에다가 F1이 2라는 걸 안다면, Y에만 1을 대입해 보면, 얘는 그대로 fx고요. 얘도 fx고. y에 1 대입하니까 f1 되면서 f1이 2니까 요 2가 되고, x 그대로 내비두고 y 자리에다가 1 넣으면 되죠. 그래서 fx 두개 있으니까 fx 넘겨서 빼버리고 얘를 쭉 넘기게 되면 fx는 x 더하기 1이라는 뭐 굉장히 좋은 힌트가 나왔습니다. f1인 거는 맞고, 아마 F0은 그렇다면 0이 아니라 1인가 봐요. 자, 여기까지 식이 정리되는 건데, 그 다음은 자, 리미트 시그마의 요 부분은 따로 제곱을 합시다. 얘는 제곱을 하게 되면 n분의 36. 그 다음 F의 2 더하기 n분의 4k에 대한 전체 제곱. 자, 4라는 구간을 n등분 했으니까 2에서부터 4라는 구간을 n등분한 거에 대한 k번째 위치에 대한 함수값 개념이기 때문에 구간, 여기서까지는 정적분 정의에서 직사각형의 조각들, 구분구조법에서 직사각형 조각에서 제곱까지 포함해서 높이를 나타낸다면 일정한 간격이 되는 가로는 n분의 4가 필요하죠. 그래서 n분의 4는 뒤로 보내고 9는 앞으로 보냅시다. 그래서 얘는 9, 리미트 시그마의 f의 2 더하기 n분의 4k에 대한 전체 제곱 곱하기 n분의 4. 얘를 적분으로 표현을 해보면 9는 원래 있는 거고, 인테그랄 2에서부터 4만큼의 간격을 이니까 6. 그 다음에 어떤 함수를 fx에 대한 제곱의 함수를 적분했어요 라는 개념으로 볼 수가 있죠. 이렇게만 표현하면 이제 풀수 있잖아요. fx도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9 곱하기 2에서 6 x 플러스 1에 대해서 제곱 dx는 3에서 7까지 x의 제곱과 같을 때. 그 다음에 3분의 1의 x3승에다가 7, 3 대입하니까 7의 3승 빼기 3의 3승. 계산하면 되겠죠. 948.